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콘텐츠에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두기에는 아까운 푸티지들과 함께 아트리스트가 얼마나 영상업계에 많은 영향을 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트리스트는 영상을 제작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받은 곡들은 영원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정책 덕분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상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영상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떤 음악을 쓰느냐에 따라 영상의 장르가 바뀔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가 따로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OST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지식까지 갖춘 그런 영상 제작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극소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만약 음악 차트에 나와 있는 잘 만들어진 음악을 사용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영상은 오로지 제작자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유튜브는 더더욱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죠. 아트리스트는 영상 제작자의 영상을 영상 제작자의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타이틀은 상당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100%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곧 제작자의 자부심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장르, 높은 퀄리티의 음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작자의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세상에 더 좋은 영상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저도 아트리스트를 사용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음악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자잘한 기능까지, 특히 요즘 간간이 한국어로 된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었다면 아무래도 팝송이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는 가사가 주는 효과가 약하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한국 노래들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보게도 웃을 수 있어.